건강한 식생활 얘기를 이제 하겠습니다. 제가 무슨 얘기 하겠다고 그랬습니까? 식생활 얘기라고 그랬습니다. 건강한 음식이라고 그러지 않았습니다. 아시겠죠? 우린 자꾸 우리가 어떤 식생활을 해야 되느냐 이게 중요한 거지. 무엇을 먹는 것이 그 특효약인가? 자꾸 음식을 약으로 생각하고 있는 그런 관점에서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모든 병에 진짜 특효약이 있다면 뭐예요? 그렇게 질문할 때마다 대답하는 게 있잖아. 생명이지. 그럼요. 생명 없이 음식 얘기 백날 해봐야 돈만 쓰고 효과는 보지도 못하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몸에 건강한 음식이 있긴 있어요. 있어요. 여러분, 이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 무슨 음식을 만들어 놨는데, 좋은 음식이 있고 나쁜 음식이 있고 뭐 그런 거 있겠습니까? 차별이 없죠. 그렇죠. 없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들은 습관적으로 어떻게 생각하냐면, 좋은 음식이 있고, 별로 안 좋은 음식이 있고, 전혀 가치 없는 음식이 있고, 자꾸 이런 식으로 생각해. 그래서 좋은 거는 어떤 거다? 구하기 힘들다. 그 귀한 거다. 비싼 거다. 이런 선입견으로 꽉 박혀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런데 그게 무슨 근거로? 자, 예를 들어서 100년간 산삼이 있다. 5천만 원이란다. 너무너무 좋단다, 몸에. 왜? 아무 근거 없어요. 과학적으로 뭐 산삼 분석해서 해봐야 특별한 거 하나도 없어. 이거를 내고 이것 때문이야 라고 말하는 사람 봤어요? 네, 수백 년이 지나고 수천 년이 지나도 그거 밝혀진 거 없어요. 네. 그저 요즘 말로 뭐예요? 카드라야. 좋다, 카드라. 그래서 이제 특별히 우리 의사들 이런 데 대해서 전문적으로 연구하고 뭐를 추구하고 이거 뭐 별거 아닌데 아무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좋다고 하느냐. 또 여러분 미국산에 가면요 산삼 쎄 별리 있습니다. 왜 쎄 별리 있을까? 아무도 안 캐니까 쎄 별리 있어요. 아무도 그렇게 왜 계속 한번 먹어보니까 어떻게 써서 이걸 못 먹겠어. 그 이게 전통이라는 게 웃기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 전통 음식이야. 그래서 뭐 한국 깊은 산에만 산삼이 있는 줄 알지만, 예. 이게 다 누가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게 다 진시황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아시겠죠? 진시황 때부터 이런 소위 불로장생약 특별한 게 있다. 네. 일단 이 음식 시작하기 전에 진시황의 주치가 있었습니다. 진시황은 아주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살았어요. 왜요?
그 춘추전국시대 중국에 7개 나라가 서가지고 맨날 뭐해서 싸움했어요. 그 중에 이제 살아남아가지고 그 천하를 통일. 진시황이 통일하고 나서 몇 년 살았죠? 우리 신작가님. 15년, 예. 천하를 통일하고, 진나라로 통일해가지고, 15년밖에 안 갔어. 아시겠죠? 왜 그렇게 짤막하게 끝났을까요? 그 얘기가, 여러분, 건강식 얘기하고 통합니다. 아시겠죠? 그 밑에 거 하얀 거, 예. 그 전원 딱 눌러버렸어요. 예. 감사합니다. 요즘 습도가 안 높아서 저거 안 돌려도 될 거예요. 제습기. 그래서 자. 그래서 이 진시황은 사람도 많이 죽였잖아요. 아마 세계에서 한 사람이 제일 사람 죽인 숫자 많이 되려면 아마 진시황일 거예요. 그러니까 진시황은 맨날 무서워, 두려워. 왜? 누군가가 어떻게 복수하기 위해서 자기를 죽일까 봐. 그래서 그 호위병을 철저히 호위하고 맨날 이 잠자리가 편하지 않았어. 김정은이 모양으로.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병이 하나 있었는데, 심각한 병이 있었는데, 아주 심한 편두통. 이때 골치 머리가 아파오면, 이거는 막, 어떻게 뭐를 해도 안 낫는 거예요. 자, 그때, 이제 한 번은, 그래서 뭐 이것저것 여러 가지 몸 컨디션 안 좋고 소화도 잘 안 되고 뭐 걱정거리 뭐 이런 거 있으면 그러니까 이제 주치의들이 많았어. 그런데 이 편두통은 못 고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어느 시골을 지나가다가 편두통이 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 시골에 그 어떤 현에 아주 유명한 의사가, 한의사가 있었어. 근데 이 의사는, 이 의사가 침을 넣으면, 진짜로 백발백중이야. 그래서, 그런데 이 사람은 절대로 돈을 안 받아. 돈을 안 받으니까 그 치료 받고 나가지고 감동 받고 감사한 사람들이 닭 한 마리 뭐 양 한 마리 뭐 이래 토끼 한 마리 이래가지고 아무도 안 볼 때 그 집 앞에 놔놓고 가는 거. 그러고 먹고 사는 거. 그런데 이 주치의는 특별한 사람이야. 그, 왜 특별한지 이제 나올 겁니다. 이 사람은, 중국말로, 이게 뭐예요? 이게 하나님이에요. 예, 하나. 인격. 노자 선생님 글에 이 상제로 말이 나옵니다. 노자 선생님이 말씀하시기를 도는 도라는 게 진리 아닙니까? 진리요 생명, 길이요 진리요 생명. 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 이 길, 진리, 생명. 길이 바로 도안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 길이요, 진리요, 도는 진리요, 생명이다. 결국 생명은, 사랑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도는 상제가 있기 전에 있었다. 즉, 인격신이 있기 전에 있었다. 이런 말이 나와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노자 선생님은 이 상제는 이제 인격신이고, 여기에 도는 인격신이 있기 전에 있었다. 그래서 성경에 똑같은 말이 있죠. 태초에 말씀이 있었다. 말씀이 진리요. 그렇죠. 진리요. 그것이 생명, 생명의 말씀. 그러니까 태초에 말씀이 있었는데, 그 말씀이 곧 뭐예요? 하나님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 그래서 그 말씀이 뭐가 됐다? 육신이 되어.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노자의 글을 보면 이 도가 누구의 아들인 줄은 나는 모른다. 이런 말도 있어요. 그 아들이란 말이 나와서 성경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와서 내가 곧 도다. 근데 그거는 아들이죠. 그렇죠? 그거는 참, 저는 이 노자의 도덕경을 보면 이 막 미치겠어요. 성경하고 어떻게 그렇게 착착대로 맞는지. 자, 이 얘기는 그만하고, 이 얘기는 하면 또, 오늘 날 다 가요. 여러분, 지금 음식 얘기 기다리고 있죠? 자, 근데, 무슨 얘기 하다가 이렇게 됐죠? 예? 진정 규칙 얘기를 하다가 이렇게 됐죠. 자, 근데 이 주치의는 이 상제에게 기도를 하고, 어떤 환자가 새 환자가 오면 기도하고 침을 하. 그만 그렇게 뭐 제일 뭐예요? 문제되는 게 그 당시에 뭐 소화가 안 된다. 그렇죠? 아프다. 뭐 이런 거 아니에요. 통증. 이런 거. 그 이런 것들 싹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현감이 아주 참, 좋아하고, 그러고 있는데, 진시황의 일행이 그 현을 통과하다가 발작이 온 거예요. 그 소식을 들은 현감이 폐하. 우리 현 안에 그런 의원이 한 분 계시는데 한 번 불러올까요? 그래라. 그래서 불러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침을 탁 놓으니까 싹 통증이 없어진 거예요. 편두통이 난 건 아니야. 그러나 통증은 어떻게? 싹 없어진 거예요. 진시황이 병 갔어. 그래서 너는 나와 궁으로 가자. 네가 너도 나의 주치의가 되라. 그래서 이 진시황이 가장 총애한 주치의. 하여튼 이 주치의만 있으면 든든해. 예. 그래서
근데 이 주춧이는 재미가 없어. 왜? 맨날 진수황만, 응? 진수황이 안 아프면 뭐 할 일도 없고. 그러던 차에 진수황이 이제 천하로 통일하고, 그러니까 스트레스가 없어진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되겠다. 지금부터는 아방궁을 짓고, 응? 이제는 처먹고 놀 일밖에 없어. 그렇죠. 응. 그래가지고, 이제, 그러고 놀아보니, 좋아, 안 좋아? 너무너무 좋아. 그래서 진수왕이 이거 늙으면 놀지도 못하겠고, 특히 뭐요? 죽어버리면 안 되겠다. 그래서 불로 창생약을 만들어라. 라고 이 주치의에게, 진수왕은 이 자기 주치의를 제일 신뢰하니까 다 얘기를 했어요. 그 이 주치의가 뭐라 그런 줄 아십니까? 폐하. 불로장생약이란 것은 그것은 폐하의 마음속에만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수왕이 그 말을 듣고 뭐예요? 그 이 주치는 뭐를 깨달은 사람이요? 생명을 깨달은 사람이요. 네. 그래서 그 생명은 응? 상제의 무조건적 사랑. 무조건적 사랑이 바로 뭐예요? 상선이지, 그렇죠? 선 중에 무슨 선? 최고의 선. 그게 무조건적 사랑이지. 조건적 사랑은 선이 아니지. 그렇죠? 선이 아닌 것을 불선. 이 진수왕이 그 말을 알아들을 수가? 이마 약이 왜 내 마음 속에 있다고? 무슨 이 자식이 어? 너 무슨 소리를 하냐? 그래서 이 폐하 내가 침을 놓을 때는 그 기술이 내 것이 아니고. 내 마음 속에 그 상선 도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네 기술이 좋은 줄 알았는데 기술이 아닙니다. 여러분 요즘에도 침 넣으면 째깍째깍 듣는 사람들 있어요. 그렇죠? 응. 우리 장인어른 그런 분이었어요. 교사로 은퇴하신 분인데 이분이 이제 참 순수하신 분이에요. 교사로 계속 가난하게만 살았어. 그래가지고 이 우리 집 사람 자랑 하나 해야 되겠는데. 좋은 차 사달라는 소리를 안 해서 나는 비싼 차 사달라는 소리 해서 얼마나 편한지 모르겠어. 저는 미국에서 벤츠 비싼 거 다 타봤거든. 타봤더니 그게 그거야. 예? 그냥 뭐요? 그냥 좀 편해. 그러나 그게 그거요. 그래서 지금 우리 타고 다니는 게 뭐예요? 고물. 응. 저거 10년 됐어. 10년? 11년 됐나? 응. 잘 달려요. 응. 그래서 차가 좀 컨디션이 안 좋으면 제가 겁이 나. 근데
우리 차 좋다. 아, 그래, 참 착하네, 응? 마누라. 그러고 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 그 주치의가 왜 침을 놓기 전에 기도할까요? 그 기도하고 침을 놓으면 왜 나을까요? 여러분, 이 몸에 통증이 있고 이럴 때는, 여러분, 통증이 심해질 때는 두려움이 들어올 때입니다. 두려움, 증오심, 그 다음에 분노. 이게 있을 때는 막, 안 아팠다가 갑자기 뭐예요? 아파지는 거예요. 예. 소화도 안 되고 막. 그렇죠? 혈압도 올라가고. 그러니까 모든 것이 뭐예요? 뜻이에요. 그래서 좋은 뜻이 들어오면, 내 뭐가 바뀌어? 생체 전자파가 바뀌어. 그래서, 이 주치의가 두 손을 모으고 신께 기도하고, 그 도, 그 상선의 마음을 탁 받으면, 이 주치의 생체 전자파가 어떤 파가 될까? 알파파가 되죠. 그게 영적 에너지가 무슨 에너지를? 물리적 에너지를 지배한다 이거예요. 사람 몸이 뜨게 할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영적 에너지를 받으면. 그렇죠. 그래서 그 알파파가 탁. 근데 침은 뭐예요? 금속입니다. 그렇죠? 침을 딱 잡으면 이 알파파가 침을 통해서 어떻게? 환자 몸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걸 탁 찔러주면, 예, 촤악 알파파가 들어가서 강력한 거죠. 그거를 기라고 그래. 그게 생기. 예? 아시겠죠? 그래서 그게 들어가면은 환자의 몸에 흐르고 있는 나쁜 베타파를 알파파로 쫙 바꿔. 그 환자의 마음이 편안해지면서, 미웠던 마음도 없어지고. 그래서 한국서도 여러분 중에 뭐, 저기, 파동치료 기계 사가지고, 파동치료, 전기 파동, 그래서 전기 통해가지고, 한 분 계신데, 그렇죠? 그래서 막, 억지로 생체 전자파를 강력한 전기를 통해 가지고 생체 전 나쁜 생체 전자파를 막 바꾸려고 그렇게 하는 그런 치료법도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mind and 뭐예요? magnet. magnet는 자석입니다. 마음과 인간의 마음과 자석,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 보면, 우울증 환자, depression, 전기 쇼크 치료도 안 듣고, 표준 약물 치료도 안 듣는, 이 우울증 환자에게 새로운 자석 치료가, 자기 치료가 생겨났다. 이거 다 여러분 다 하던 겁니다. 여러분들 자석료 샀죠? 다 한때 유행했죠. 그렇죠? 그래서 자석료에서 자다 보니까 그렇게 허리가 아프던 게 뭐예요? 싹 났다 이런 사람들 많아요. 아, 잠이 안 오는데 뭐예요? 잠 잘 잤다. 근데 왜 요즘은 그는 뭐 그 80만 원, 100만 원 주고 산 자석료 어디다 처박아 놨어요? 왜 안 써요? 처음에는 듣는 거? 그러다가 어떻게? 나중에는 효과가 없어. 왜 그래요?
처음부터 믿었거든. 믿는 마음을 쓸 거. 아니지. 여러분의 마음 속에 있는 문제는 해결되지 않은 거야. 아직도 생명도 모르고 무조건적 사랑도 모르고 몰라서 여러분이 근본적으로 변하지 않았으니까 자기 에너지를 처음에는 전혀 받지 않는 상태에서 자기 에너지를 공급해 주니까 유전자 상대 그 생체 전자파에 영향을 좀 뭐예요? 미쳤는지 몰라도 맨날 그 위에서 자고 그러면 우리 몸은 거기에 다시 뭐예요? 적응해 버립니다. 그래서 아무 소용 없으대요. 자, 그래서 이제 우울증 환자는 건 어떤 환자예요? 엔도르핀이 생산이 안 되고 내 마음을 평안하게 해주는 세로토닌이 생산되지 않고 내 잠을 잘 자게 하는 멜라토닌이 생산되지 않아서 생기는 병이 우울증이고 그 물질들이 생산되지 않는 이유는 그 물질들을 생산해내는 유전자가 꺼진 거고 유전자가 꺼진 이유는 뻔한 거 아니에요 이제 그렇죠? 여러분의 선택을 어떻게 부정적 생각 이런 것 쪽으로 선택을 한결고 기가 막히고 그렇죠 며느리가 너무 밉고 막 이런 거 짜증 나고 이런 영적인 정신적인 문제로부터 다 출발한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자. 그런데 이제 의학계에서는 그런 영적 차원은 차원의 존재, 영적 차원의 에너지의 존재를 그 기의 존재, 생기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자꾸 기계적인 생각만 한다 이 말입니다. 자, 어떡하냐? 자, 여기 이제 그 기계입니다. 컴퓨터하고 이렇게. 그래서 강력한 여기 이제 전기가 통하면 이 컴퓨터로 아주 그 주파수와 파장을 잘 맞춰가지고, 이제 이 우울증 환자예요. 그래서 정확한 그 이제 요즘은 뇌과학이 발달해가지고 이 뇌 어느 부분에서 어떤 물질을 생산하고 이걸 다 이제 알 수 있어. 그래서 거기에 쏘아주는 거예요. 자기 팔을 쏘아주면 꺼져 있던 유전자가 결국 유전자 켜지고 꺼지는 것도 다 뭐예요? 전 자기파의 영향을 받아서 켜지는 거예요. 그 전 자기파를 조절하는 에너지는 무슨 에너지다? 그게 바로 생명 에너지, 생명파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책에는 생명파로 되어 있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보면 자 이게 이제 환자의 뇌다, 네, 이게 환자 눈, 여기 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좌석이다. 그래서 이 좌석에서 뭐가 나와요? 자기파가 나와서 뇌로 들어간다는 겁니다. 들어가면 이제 강제적 알파파를 만들어서 쏴준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베타파 때문에 꺼져 있던 유전자가 어떻게 될까? 강제적으로 켜지는 거예요. 켜지면 엔도르핀이 생산돼. 예. 그래서 간단해. 세로토닌도 생산되고 그래서 마음이 편안해지고 긍정적이 되면서 이제. 기분이 좋아져. 자, 아시겠죠? 그래서 우울증에 상당한 효과를 보고 있는 치료입니다. 예. 그래서 15만 원만 내면 돼. 그래서 치료 한번 하고 15만 원 내고, 아, 기분 좋다. 그래가지고, 이제, 자, 오래간만에 백화점이나 한번 둘러보자 하다가 가보니까 마침 또 세일이라,
그 세일하는데 마침 또 참 마음에 드는 블라우스를 이거 대폭 할인 가격에 하나 건졌어. 여자들은 그런 거를 돈 벌었다 그러더라고, 그렇죠? 돈 써놓고 벌었다. 이제, 그래가지고, 기분 좋다. 그래가지고 이제 극장에 가서 영화도 한 편 보고, 그래서 카페 가서 또 맛있는 커피도 한 잔 사서 마시고, 이제 집에 들어와서 저녁밥 해 먹자. 그래서 이제 저녁밥 맛있게 해 먹고, TV나 보고 좀 쉬자. 오늘 참 기분 좋은 날. 그리고 이제 TV를 다 켜서 볼라 그러는 참에 전화가 따르릉 울렸어. 그래서 이제 전화가 울릴 때, 전화벨이 울릴 때 이상한 예감이 들어. 여보세요? 하니까, 내다. 내다가 누구요? 내다.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유전자가 와장창 꺼져버려. 여러분, 영적인 힘이 셉니까? 자석이 셉니까? 영적이 훨씬 셉니다. 뭐 15만 안 내도 엄마. 여러분, 그래서 자석 치료 15만 원 내고 받을래. 예? 성경 말씀 한 구절, 노자 선생님의 그 한마디. 그걸, 야, 이런 말씀이. 그거 15만 원 아니라 150만 원 줘도 안 됩니다. 1500만 줘도 안 돼. 그래서 그런 영적 에너지를 영감적으로 기록한 그런 글들을 보고 내가 내 유전자가 켜지는 그런 사람이 진짜 부자다 이 말이야. 아시겠죠? 그래서 말씀으로 병자를 치유한다는 말 맞아요 안 맞아요? 100번 맞는 말이야.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유전자 완전히 꺼져버려. 예. 아무 소용 없어. 다 모든 게 뭐예요? 돈 주고 할 수 있는 건 모든 게 일시적이고 유효 기간이 짤막해. 예.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도 그래서 이 뉴 스타트로 치유에 성공하시는 분들의 가장 큰 특징은 뭐예요? 계속 영적 뭐예요? 영적 에너지를 강의를 통해서 계속 받는 거예요. 들었어. 그거 잊어버리면 에너지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놀라운 거죠, 그렇죠? 놀라운. 그래서 여러분은 이런 병원에 미리 예약을 해가지고 15만 원 내고 이렇게 치료를 받고 달고 할 필요가 뭐예요?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인터넷에 올라와 있는 강의 한 편을 어떤 분은 그래요. 자기는 막 하루에 막 10시간도 들었대. 아시겠죠? 듣고 나니까 뭐가 없어져 버렸어? 아, 죽으면 어떡하지? 죽음에 대한 공포도 어떻게? 사라지고. 예. 돈 좀 받아야 되겠다. 바로 이 아가씨예요. 마음이 편안해지고. 그게 15만 원씩 하면
한 천만 원만 주고 가. 근데 이게 공짜야. 공짜야. 와. 그래서 이런 것에 가치를 아는 사람이 돼야 돼. 그렇죠? 그 뜻.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2부 세미나를 하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는 그 최고의 뜻, 곧 상선, 최고의 선, 무조건적 사랑. 그것을 우리가 그것과 친밀해져야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 놀라운 가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그거죠. 그래가지고 진시황이 열받았어. 이 자식이 만들라면 만들어. 이제 이렇게 된 거야. 진시황 이 주치의가 폐하. 불로 장생약은 마음이지 물질로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진시황 성질대로 하면 어떻게 해야 돼? 이 새끼 죽여버려야 돼. 말 안 들으니까. 그런데 하도 은혜를 입어가지고, 예? 아, 진시황이, 그래. 너는, 정말 너는 못 만들겠느냐? 참, 만들 수 있는 약이 아닙니다. 그래서 진시황이 그 아픈 마음으로 그 주치의를 그래. 네가 원하는 게 뭐냐? 배야. 집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시골로 돌려보냈어. 그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 진시황이 주치의들 여러 명 되잖아요. 배야. 제가 만들어 보겠나이다. 또 주치 또 와서 제가 만들어 보겠나이다. 그래 가지고 이제 그때 사람들 생각이 무슨 생각이 있었냐면 제일 좋은 약은 뭐예요? 독이다 이런 생각이 있었다고. 아시겠죠? 그래서 독을 어떻게? 아주 안 죽을 만큼 뭐요? 하고 뭐 하고 하면 이제 이 사람이 그 독의 자극을 받아가지고 확 이제 응급 이제 그 와 이게 독이야 이제 이러면서 온 몸이 긴장을 하면서 막. 강렬한 반응, 방어 기전을 사용하게 되어 있다. 이런, 그것은 생리학적으로는 사실이기도 합니다. 아시겠죠? 그거는 정신적으로도 꼭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아이고, 이제 죽었구나 하는 순간, 그런 정말 죽음에 아주 임박한 순간을 겪어본 사람이 확 달라져요, 안 달라져요? 그런 그걸 하고 그래서 그 당시에는 그래서 수은이 독 아닙니까? 근데 그거를 잘 쓰면 좋은 약이 될 수도 있다. 그래가지고 이제 진시황이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어떻게 불로장세 불로초차절로 이까지 보낸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바람에 중국 사람들이 여기 눌러 앉은 분들이 있어요. 그때 와가지고 자손들이 왜 눌러 앉았어요? 못 돌아가니까 돌아가면 모가지 날아가니까. 그래서 여기 보시면 진짜 중국 사람인데
이렇게 남아서 한국 사람이 된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이 특별한 거 여러분 산삼 이제 삼이 삼의 맛이 줄 쓴맛인데 산삼 오래된 걸수록 뭐요? 굉장히 씁니다. 저도 미국에서 산삼 먹어봤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이제 진시황은 유명하다는 의사들이 만들어내는 독이 섞인 또 수원도 섞인 그 불로장생약을 먹고 가버렸어. 오래 살지도 못하고. 네. 그런 걸 아이러니라고 합니다. 여러분도 지금 오늘날 현대인들도 그러고 있습니다. 너도 나도 뭐예요? 이거 좋은 겁니다. 이거 좋은 겁니다. 그래서 높은 사람들, 돈 많은 사람들 그거 먹다가 오히려 뭐예요? 건강이 악화되고 특히 간이 망가지는 거예요. 왜? 쓸데없는 내 몸 안에 필요 없는 어떤 물질들이 너무 많이 들어오니까 간은 그거를 다 해독해내야 돼. 그러니까 간이 망가지는 거죠. 보약 먹고 간 나빠진 사람들이 많겠지. 그러니까 침도 그 침이 증세를 완화시키는 게 아니라 결국 뭐예요? 침 넣는 사람의 어때? 그 어떤 영적 에너지가 환자에게 전기 에너지로 들어가서 결국 이 자기 치료와 비슷한 그러한 효과를 나타내는 거예요. 자, 이제 이 정도 얘기를 하고 나면 음식은 둘째 문제구나. 이게 첫째로 중요한 게 아니라는 그런 인상을 여러분이 강력하게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음식에다가 목을 매지 말라 이 말이에요. 자, 그렇게 되면 이제 좋은 소식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 거기도 조금 먹을 수도 있다. 이제 이런 얘기가 돼요. 아시겠죠? 기대하십시오. 자, 이제 이래 놓고, 우리가 건강한 식생활이, 뉴 스타트적인 식생활이 어떤 식생활이냐를 이제 봐요. 근데 이 건강한, 우리 몸에 건강에 좋은 음식이 있다는 그 이유를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분이 이미 들으셨다시피 모든 사람의 몸 안에서는 항상 암세포가 생기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말은 모든 사람의 몸에서는 항상 유전자의 변질이 일어나고 있다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그럼 왜 그런가? 왜 정상적으로 건강한 사람 몸에서도 유전자 변질은 계속 일어나고 있으니까 이상구 박사의 몸 안에서도 암세포는 매일 생기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럼 뭐 때문이냐? 그 유전자를 변질시키는 물질이 모든 사람의 세포 안에서 매일 생산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게 이제 뭐냐? 그거를 활성산소라고 그래요. 여러분, 미토콘드리아를 배웠죠? 그렇죠? 네. 미토콘드리아. 당분이 그 속에 들어갔다. 미토콘드리아는 세포를 자동차로 볼 때 뭐과 같은 것이다? 엔진과 같은 것이다. 그래서 당분이 들어가서 산소가 들어오고 스파크가 와서 당분이 연소가 되면서 그 부산물로 생기는 물질을 활성산소라고 부릅니다. 그 활성산소의 그림을 제가 보여드릴게요. 글루코스, 이게 당분입니다. 그 다음에 옥시젠, 산소입니다. 산소와 당분이 미토콘드리아로 들어가서 연소가 되면서
부산물이 생겨요. 왜? 우리 몸도 이게 기계적으로 과학적으로 되어 있으니까. 부산물이 탁 생겨요. 그래서 생기면서 이 부산물이 이 활성산소. 그리고 이제 당분을 태웠으니까 뭐가 생산되는 거예요? 에너지가 생산되고 그 부산물로서 활성산소라는 것이 발생이 돼가지고 이것이 미토콘드리아를 공격해서 미토콘드리아를 파괴해가지고 숫자를 감소시키고 이 세포막을 공격해서 세포막이 파괴가 되면 세포가 죽어버립니다. 그 다음에 이 유전자를 공격해가지고 유전자를 변질시켜서 각종 암을 비롯해서 각종 질병을 발생시킨다. 그러니까 세포막을 파괴해서 세포를 빨리빨리 죽이면 무슨 현상이 빨라질까? 노화 현상이죠. 그래서 노화 현상과 발병, 병을 일으키는 근본 우리가 원흉이란 말을 많이 쓰지 않냐. 원흉은 알고 보면 뭐다? 활성산소다 말입니다. 네. 물론 우리 환경 오염 물질도 이 활성산소하고 협력해 가지고 이제 이 파괴 작용을 더 잘 일으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폐암 이라고 그래도 이 활성산소만으로도 충분히 폐암을 일으킬 수 있어. 그러나 거기에다가 담배 연기 속에 있는 발암 물질들이 합세하면 이 활성산소와 담배 연기 속에 있는 발암 물질이 힘을 합하면 폐암이 더 빨리 생긴다. 그래서 담배 하나도 안 피우는 사람도 폐암에 걸릴 수 있고 그런데 담배를 많이 피움에도 불구하고 폐암에 안 걸리는 사람도 뭐예요? 있어요. 그렇죠? 그건 왜 그럴까요? 그 사람들은 활성산소 처리를 더 잘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의 세포 안에서 이 활성산소가 생산되지만 이 활성산소가 생산이 되면 돼서 가만 놔두면 모든 사람은 금방 병들어서 죽어버립니다.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당분의 연소의 결과로 발생한 부산물로 생산된 활성산소를 어떻게 하도록 해놨을까 안 해놨을까? 네, 처리하도록 해놨습니다. 활성산소를 분해하도록. 그래서 하나님이 간세포에 있는 간세포 안에 이 노란색 물질 SOD 이 SOD라는 물질을 생산하는 이 유전자를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거기에 생기를 주면 SOD가 탁 생산이 돼서 이 활성산소를 분해시켜 가지고 결국은 뭘 만들어 버리냐면 물과 water, 물과 oxygen, 산소로 분해해 가지고 오히려 우리 건강에 더 유익한 물질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뭐만 잘 생산이 되면 노화도 늦어지고 노화도 안 되고 질병도 발생이 안 될까? SOD만 생산이 되면 그렇죠? 활성산소가 원흉이요 주범이거든. 노화의 주범이요 질병 발생의 주범이야. 그래서 여러분이 베타파가 되면 SOD 유전자가 꺼져가지고 어떻게 이 활성산소 처리를 못해가지고 세포 안에 넘치면
활성산소가 유전자 손상시키고 미토콘드리아 그래서 빨리빨리 노화를 촉진시키고 질병 발생을 촉진시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꽉 받고 기가 막힌 일이 생겨서 이게 빨리 해결이 안 되고 이게 몇 개월을 지나가다 보면 면역력은 어떻게? 면역 세포도 많이 죽고 노화도 빨리 되고. 그래서 오래간만에 만난 친구들이 뭐라 그래요? 네 왜 그렇게 팍 늙었냐? 이혼하려고 하냐? 이래서. 그래서 스트레스 팍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옛날 조상님들이 뭐라 그랬습니까? 일소? 일소? 한번 소 웃으면 한번 젊어지고 일노 한번 화내면 노하면 일노한다 늙는다 딱 맞는 말이야. 벌써 이런 거 과학적인 이론은 몰랐어도 뭐예요? 다 그런 영적인 에너지로 그러한 감을 잡고 있었다 이 말이야. 그 말이 결국은 맞잖아.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담배를 많이 피워도 뭐 생산만 잘 되면 SOD 생산만 잘 되면 담배 연기 속에 있는 발암 물질만 가지고는 폐암 걸리기가 어렵다 이 말이야.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사람들의 성격이 문제죠. 그렇죠? 담배를 많이 피우면서 피울 때마다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들. 상구가 너무 새끼. 잡히기만 잡혀봐라. 이 새끼가 내 돈 떼먹고 지가, 얼마나 오래. 이제 맨날 이런 생각. 좀, 바쁠 때는 일한다고 그런 생각 안 하는데 틈만 나서 담배 한 대 이제 피워 물면 그때 이제 부정적인 생각을 한다. 네? 그렇죠? 그런데 아 바쁘게 일하다가 야 커피 한 잔 하고 담배 막 피우자. 아 상구 생각이 나네. 참 그 새끼 좋은 놈이었는데. 예? 차, 그때 여름 방학 때마다 등산도 같이 가고 송정 해수욕장 가서 캠핑도 하고 차, 재밌었다. 아, 보고 싶다 그 자식. 그런 사람은 담배 피워도 배암에 뭐요? 안 걸린다니까. 제가 이런 얘기했다고 해서 아 그러면 담배 피워도 되겠네. 이런 사람이 되지는 말라 이 말이야. 아시겠죠? 원칙이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또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음식을 가지고 너무 까다롭게 굴지를 뭐요? 굴 필요가 없다 이 말이에요. 너무 까다롭게. 그래서 아직은 버섯 탕수육이 안 나왔어요. 예. 이제, 버섯 탕수육은 뭐, 튀긴 거예요. 그렇죠? 그, 튀긴 음식 좋아, 안 좋아? 안 좋아. 아니, 튀긴 음식 안 좋은데 왜 여기서 나오지, 이거? 이게 뭐 되는 거야, 이거? 근데 먹고 싶긴 하면서도, 또 하나 집어서 먹으면, 이거 뭐 되는 거야? 이게 좀 튕긴 거네. 이거는 뉴 스타트가 아니다, 이 말이야. 아시겠죠? 이거는 영적 에너지, 우리 마음 중심의 뉴 스타트는 아니고, 이거는 물질적 뉴 스타트다, 이 말이야. 힘적 뉴 스타트가 아니다, 이 말이야. 아시겠죠? 좀 아름답게. 아하.
그렇게 까다롭게, 너무 까다롭게 철저하게 굴지 말라. 그래서 여기서도 버섯 탕수육이 한두 번쯤은 뭐예요? 나올 수도 있는구나. 이렇게 좀 마음을 어떻게 좀 부드럽게, 여유 있게, 예, 유연성을 가지라. 이 말이에요. 예. 저도 옛날에 막 대단했습니다. 예. 예, 여러분. 예. 너무너무 막 대단해가지고, 막, 미국서 한국 라면, 그 당시에 제가 이제 상당히 오래 전이죠. 벌써 한, 40년 전 얘기인데, 예. 그 한국 라면 얼마나 맛있어요? 어? 근데 이제 라면은 기름에 튀긴 거니까 먹으면 안 된다! 우리 애들하고 마누라한테 탁 했어. 근데 하루는 퇴근해서 오니까 집에 아무도 없어. 왜 아무도 없게? 어디 갔냐? 시장 갔나? 근데 시장 간 거 같지도 않아. 차고에 와이프 차는 그대로 있어. 뭐 산책 갔나? 그러고 있는데 슬슬 나타나. 어디 있었게? 화장실로 숨어 들어갔어. 라면 먹다가 아빠 오는 소리가 나니까. 그러면 걔들 라면 먹을 때, 예? 아빠 오는 소리 들으니까 라면 먹으면서 유전자 켜질까 꺼질까? 예? 좀 그러지 말아요. 유전자를 켜주는 그 사랑이라는 힘을, 힘에 초점을 맞춰서 뉴스타트를 하라 이 말이야. 아시겠죠? 어? 그래서 뉴스타트 하면서 그런 거 먹어. 그렇죠? 제발 그래서 그래서 버섯 탕수육 잘 해놓으면 맛있습니다. 너무 너무 좋아하진 말고. 그래서 이제 육식도 고기도. 참, 제가 불고기, 갈비 너무너무 좋아했는데, 이제 고기를 하도 오래 안 먹다 보니까, 요즘은 이 고기 냄새가 별로예요. 그래서 제가 소고기를 먹는다면, 이제 이 장조림은 이제 조금 먹을 수 있죠. 그리고 가끔 가다가 이 냄새, 냄새가 고기 냄새가 보니까 이게 기름 냄새더라고요. 그래서 그리고 기름 냄새하고 피 냄새더라고. 그래서 이 장조림도 진짜 맛있는 장조림은 기름기가 없고 피를 충분히 빼요. 그러니까 이 장조림 먹을만하게 만든다는 게 보통 일이 아닌 것 같아. 어려워. 손이 많이 가. 그래서 장조림, 뭐, 이래가지고 이제 먹는 건데, 그래서, 그리고, 여러분, 계란, 계란. 계란은, 이 금식 리스트에서, 금단 리스트에서 해제가 됐습니다. 예. 최근에 와서 이 계란에 대한 새로운 발견이 돼가지고 희한하게 이 계란의 노른자에 있는 콜레스테롤이 우리 인간의 혈중 콜레스테롤을 별로 높이지 뭐요 않는다는 그 놀라운 발견이 있어가지고 이제 되게 그 옛날에 건강하지 않은 음식으로 쳤는데. 이제는 그래서
일주일에 한 서너 개 정도는, 서너 번 정도는 먹어도 막 괜찮겠다. 그렇게 이제 풀렸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 풀렸고, 이제, 생선, 생선도 참, 제가 연어를 아주 좋아했습니다. 연어를 참 좋아했는데, 그래서 연어를, 그래서 노르웨이산 연어, 카나다산 연어를 좋아했어요. 왜 그러냐면, 노르웨이나 카나다 사람들, 그리고 호주, 뉴질랜드 사람들이 가장 환경 오염을 시키지 않으려고 애를 쓰는 사람들이에요. 최선을 다해서 환경을 오염시키지 않아. 그래서 이 바다에서 양식하는 거를 거의 잘 안 했어요. 그럼 노르웨이는 뭐 환경 보호가 철저하죠. 그래서 한 번에 인터넷을 보니까 노르웨이산 연어를 이렇게 주문 할 수 있더라고. 제가 연어를 좋아한다니까 어떤 분이 주문을 해가지고 턱 왔는데 보니까 노르웨이산 연어야. 이야. 그래서 맛있게 먹었어. 먹은데 다 최근에 와가지고 자, 지난달에 누가 이메일로 유튜브 그 동영상을 하나 보내왔는데, 아, 그 노르웨이 정부도 부패기가 있더라고. 그래서 환경을 희생해가면서 이 노르웨이 연어가 인기를 끌자 이 사람들이 이제 끌면서 이제 그거를 뭐예요? 양식하는 거야. 그래서 그 양식하는데 아무도 접근을 못하게 한대요. 왜? 여러 가지 그 오염 물질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연어들이 점점 이렇게 그 이제 알을 낳아 강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되잖아요. 거슬러 올라가야 되는데 가면 그 양식하는 그 구역을 통과해야 돼. 통과하는데 그 양식하는 양식장에서 나온 여러 그 오염 물질을 이 연어들이 먹고 올라와 가지고 그 최종 목적지에 가 가지고 알을 못 낳는데요. 알 낳을 힘이 없는 거야. 그 연어들 알 낳을 때 보면 막 연어들은 알 낳고 그 다음에 수컷들이 와서 수정하고 그리고 암컷 수컷 다 죽어버려요. 그런데 그때 이제 죽을 힘을 다해서 하는 게 하면서 알 낳을 때도 막 그 막 에너지 소모가 굉장한데 그럴 기운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알을 충분히 못 낳고 못 나니까 자꾸 양식을 더 해야 돼. 참 슬픈 일이죠. 그래서 그 카나다도 그렇대. 그래가지고 그거 이제 어업하는 한 사람들이 돈을 떼돈을 버니까 연어 때문에 그거를 이제 아주 양심적인 이제 환경학자들이 이제 이거를 연구를 해가지고 이거 해롭다. 논문 발표하면 뭐같이 잘라버리고 좌천시키고 뭐 이런 일이 벌어. 한국만 온 세상 나라가 다 그런 모양이 지금. 참 그러니까 막 결국 다들 돈에 뭐요.
돈에 미쳐버린 거예요. 이야, 그래가지고 이 연어를 못 먹게 된 게 참 슬퍼요. 근데 이제 이제 좀 있으면 남대천에 연어가 올라오면 그거는 자연산이겠죠. 그런데 소식 들어보니까 이 양양 남대천 여기서도 앞으로 연어 양식을 시작할 거래요. 하여튼 세상은 이렇게 점점 건강에 해로운 세상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제 생선은 가능하면 그래서 양식 생선들이 다 너무 그 오염이 되어 있는 모양이에요. 그런데 이제 여러분이 막 생선회가 그렇게 먹고 싶으시다, 생선이 먹고 싶으시다 하면 이 성경에 보면 비늘이 있고 지느러미가 있는 생선은 그거는 정하니까 깨끗하니까 너희들이 먹어도 뭐요 괜찮지만 이 비늘이 없고 지느러미가 없는 생선들은 먹지 말라. 그것은 부정한 것들이다. 그게 왜 그럴까? 알고 보니까 그 비늘 있고 지느러미도 있는 생선은 사실상 몇 가지가 안 돼요. 알고 보면 되게 뭐 뱀장, 미꾸라지, 뭐 새우, 뭐 이런 것들은 비늘 지느러미 없는 거죠. 뭐 거기다가 뭐 온갖 그 뭐 비늘 없는 생선 많잖아. 갈치 뭐 이런 것들은 알고 보면 다 근해에서 살아요. 육지 가까운 데 살면서 주로 바닥을 댕기면서 청소부들이야 알고 보면. 근데 이제 도미니, 연어니 얘들은 근해에서 안 살고 바닥 깊은 데서 왔다 갔다 하거든. 얘들은 주로 이제 플랑크톤 무슨 이제 이런 거 먹고 그 이제 사는데 이제 그런 성경은 그런 생선들은 먹을 수 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너무 자주는 잡수지 말고 그러니까 조기, 예? 조기, 연어, 돔, 우럭, 우럭이나 돔이나 뭐 같은 거죠. 이제 그런 깊은 바다, 깨끗한 바다에서 사는 그런 깨끗한 생선은 여러분이 막 한 달에 한 두 번 정도. 그것만 해도 감사하죠. 예. 그리고 이제 너무 기름이 많은 소고기 말고 예를 들어서 요즘 갈비탕 응? 갈비탕은 뭐고 설렁탕은 뭐예요? 갈비탕 갈비라고 설렁탕은 온갖 거 다 집어넣고 내장 이런 거 다 집어 그건 내장탕이고. 예. 예. 그럼 갈비탕하고 설렁탕하고 다른 점은 뭐예요? 네? 많이 틀려요. 그래서 요즘 제가 한번 저기 뭐야 우리 집사람이 여보 갈비탕 먹고 싶어. 그래서 이제 당신도 한번 먹어봐. 그래가지고 이제 갔는데, 괜찮더라고요. 이거를 가마솥에다가 디립다 삶아가지고 기름기가 없어.
그래서 야, 이 정도면 이 정도면 뭐 그렇게 신경을 날카롭게 곤두세울 필요가 아, 딸 좋아하시네. 그래서 그래서 갈비 아직도 야, 갈비탕 언제 먹어봤나? 3개월도 넘은 것 같아요. 이번 주에는 한 번쯤 먹어야 되겠네. 그래서 이제 이런 강의를 어떤 사람이 들으면, 아이고, 엄마, 이상구 박사 뉴스타트 이제 뭐야? 끝났다. 이렇게 얘기해. 왜 그런 사람들 무엇의 힘을 몰라? 그 신비로운 생명의 힘을 몰라.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떤 경우에는 아주 땡깁니다. 땡길 때는 필요할 때 아주 땡겨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럴 때만, 아, 고기가, 갈비탕이 땡기네. 그래서 그 삼겹살 이런 거는 그건 완전 X예요. 그래서 뭐 갈비, 뭐 LA 갈비 지글지글 구워 먹고 뭐, 이런 거는 피하시고, 그 고기를 기름이 뚝뚝 떨어지는 것을 구웠을 때는 그게 꺼뭇꺼뭇한 그런 물질들이 기름이 타면 그 하이드로카본이라는 물질이 발생해가지고 또는 그래가지고 발암 물질로서 작용을 많이 하니까 그래서 그 정도로 여러분이 알아두시면 건강식 할만하죠 이제 예 그래서 굽은 고기를 안 먹고 예? 예 물에 바로 굽은 고기를 먹지 말고 예 삶은 거 예 삶은 거 삶은 고기는 예. 그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우유에는 너무 쓸데없는 것들이 많이 들어가요. 항생제니 뭐 살충제니 이게 소를 뭐 야생에서 키울 수는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뉴질랜드나 가면 뉴질랜드 우유는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소들 그냥 방목을 팍 하니까 근데 우유를 먹으면 칼슘 섭취가 너무 많아지고 그래서 그리고 콜레스테롤이 상당히 있고 그래서 우유는 뭐 일주일에 한두 잔 그걸 좋은 거라고 매일 먹는 거는 그러다가는 콩팥에 돌 생깁니다. 아시겠죠? 예. 그래서 절대 뉴질랜드 분유를 사서 먹어봐. 뉴질랜드 분유. 가루. 분유에는 또 문제가 있어요. 왜냐면 그 우유 안에 지방이 또 상당히 있기 때문에 지방을 이제 분유로 만들면 분유로 만들었을 때는 공기와 접촉이 직접적으로 되니까 그래서 그 우유 안에 있는 지방이 산패가 되면 아주 그 소위 트랜스 지방이 돼가지고 그건 별로 안 좋아요. 예? 커피. 아이고 커피 얘기는 다음 시간에 합시다.